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주력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에스코넥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특수건설, 세 번째는 상신 ETP, 마지막으로 가산네트워크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 보다 깊이 있게 봐주실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정책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과 있고 섹터별로 좀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핸드폰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금속 부분을 담당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친환경 수소 부분에서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음으로써 삼성전자와의 거래가 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제 폴더블폰과 그다음에 수소, 그다음 VR 관련된 종목으로서 분류가 되면서 이슈가 되고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. 최근 스마트폰 힌지 관련된 엣지 부분에 있어서 힌지 관련된 매출향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48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11월 달에 저점에서 좀 터치를 하고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한 20% 이상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가 최근 좀 눌림목이 좀 이어지면서 일목 기준상이 기준선 자리에 좀 다다른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최근 이틀간 조정을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와주고 오히려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진 상황에서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N자 파동에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히 좀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특수건설에 대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철도와 도로, 그다음에 지하 행당 보조에 대한 시공을 하고 있는 특수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친환경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되고 있으면서 교통수단으로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최근 네옴시티에서도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됐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 좀 정부에서 좀 진행 중인 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이슈와 GTX 관련된 공사가 좀 재개됐다라는 점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특히나 이슈도 이슈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면서 실질적인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들 또한 좀 주목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실적 개선세와 좀 모멘텀이 좀 강한 에스코넥과 특수건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